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시도로 담비뉴스의 남자 기자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. 다양한 스타일 중에 왜 하필 원피스를 골랐을까요? 원피스를 입는 것이 성 고정관념을 깨는 데 영향을 과연 미칠 수 있을까요? 직접 원피스를 입고 기사를 쓴 김계범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담비뉴스 기자 김계범입니다.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언제든 어디든 단비가 간다. 기자님이 원피스를 입은 날 저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네. 마주쳤잖아요.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민망하더라고요. 이 맨다리가 보여가지고 이 추운 날 반바지를 입고 오셨나라고 보니까 원피스더라고요. 원피스를 입고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여름부터 기획했던 기사예요. 제가 원래 좀 땀이 많은데 여름에 특히 덥잖아요. 근데 이제 동료 기자가 원피스를 자주 입고 다니더라고요. 편하고 이제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시원하게 원피스를 입어보고 싶다 생각만 그렇게 했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마침 기사 아이템이 제가 떨어져가지고 더 추워지면은 이거 이제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인 계기는 그런 계기로 하게 됐고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더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. 근본적인 질문이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 옷, 남자 옷 구분 없이 한 번은 제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친구들과 쇼핑 갔을 때 이제 셔츠를 하나 사갔는데 집에서 엄마가 보시더니 셔츠 방향이 이게 잘못됐다고. 오, 셔츠 방향이 달라요? 남녀가? 아, 네. 아. 다르더라고요.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. 그때 그래서 좀 많이 혼이 났어요. 혼나면서도 제가 왜 혼나고 있지? 구분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라섹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에 선글라스를 끼잖아요.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 여자 거 아니냐고 너 왜 엄마 거를 엄마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냐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몰랐는데 동글동글한 그런 디자인이면은 여자 선글라스고 이렇게 각진 모양이면은 남자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디자인이 따로 있다는 게 참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런 생각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원피스를 입고 한번 기사를 써봐야겠다 결심해 하게 됐습니다. 아, 어렸을 때부터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셨네요. 근데 아직 기사를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기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아 사실 뭐 이거를 직접 보셔야 되는데 네. 이 링크 있나요? 여기 링크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. 나흘간 원피스를 입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이런 소감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이론을 쉽게 풀어쓴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 이거예요? 네 원피스 그 마지막에 입은 원피스인데 거꾸로 네 천천히 기사에 나왔듯이 실제로 남자가 원피스를 입었을 때 주변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고 쓰셨어요. 경험했던 거 또 들려주실 거 있으신가요? 아, 네. 사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반응들이 조금 다양했고 좀 힘들었어요. 특히 이 남성분들이 의외로 이게 반응이 눈빛이 좀 무서워서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제천에서 제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가니까 일명 모세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. 그 약간 양쪽으로 갈라지는 네. 그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적이요? 네네. 제가 이제 제천에서 집으로 가려고 청량리로 가는 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천에서 이제 출발하다가 이제 원주쯤인가요? 거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리를 못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리를 찾는 걸 도와드리고 그 제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려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는 시선들이 쫙 느껴지더라고요. 제가 최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약간 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? 런웨이에선 그 모델이 된 기분이었어요. 모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?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선이 아니고 저를 좀 이상하다는 듯이 약간 위험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또 이제 서울 가서는
잠실도 가고 강남도 갔습니다. 아, 강남이랑 잠실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. 더 많은 시선을 받으셨겠어요? 아, 네. 근데 사실 이 강남이나 이런 잠실 같은 곳이 오히려 편했어요. 다들 이 바쁘니까 사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. 이제 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신경 안 쓰다가도 이제 시선이 이렇게 확 쏠리잖아요. 빠르게 사진을 찍고 이제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. 성 고정관념을 제가 깨고 싶어서 이 기사를 시도를 한 건데 오히려 제가 스스로 성 고정관념에 갇히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원피스를 한번 입어보는 것으로 성 고정관념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죠?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없진 않다고 보는데 저 혼자 이렇게 입어보는 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제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뉴질랜드, 일본의 일부 학교에서는 남학생들도 이제 치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이 교복을 바지나 치마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남학생이 치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거든요. 기사를 제가 이거 쓰느라 찾아봤는데도 없었고요. 제도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져야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유연해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성 고정관념이라는 게 옷으로 해결이 되나요? 아, 옷으로 물론 전부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옷차림과 같은 이런 작은 일상 영역에서부터 열린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람들의 한번 마음을 이렇게 열고자 원피스를 입고 기사를 쓰기로 했던 겁니다. 아, 근데 이 기사가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 페이스북에도 공유가 많이 됐더라고요. 혹시 인상 깊었던 댓글 뭐 있으실까요? 네, 먼저 그 담비뉴스 최근 기사 중에 가장 댓글이 많죠. 그래서 기분이 부심이 있으시네요. 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,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? 인상 깊었던 댓글이 뭐가 있었나요? 그 여러 개가 워낙 있어가지고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네. 여성스러운 원피스가 아니라 그 남성적인 원피스가 있다면 남자도 원피스를 입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쓴 기사의 의도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성적인 스타일, 남성적인 스타일 이런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좋은 시도의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계범 기자가 앞으로도 쓸 기사도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